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평소에 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분들께 하지 못했던 말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저희 선수들은 훈련 나와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지원 스태프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 클럽하우스에 계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많이 시간을 허비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 은혜를 기억해서 경기장에서 기쁨으로 승리로 저희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분들 그 노력하신 거 저희가 더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점 있으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잘 새겨 듣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독님, 코칭 스태프분들 포함하셔서 하루 종일 뭐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정말 저희도 다 감사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만 더 힘내서 다 같이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우선 감독님 포함 모든 코칭 스태프 분들한테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 오산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모교인 만큼 후배들한테도 더욱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감독님들 항상 저희 위해서 아침부터 출근하셔서 저녁까지 밤늦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가 꼭더 열심히 해서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오상구 쌤들도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6년 동안 함께 했는데 정말 감사했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 많이 올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